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In Korea,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Babies, 같이 가면 안 될까? 네,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오케이, 몇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 그랬더니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 이릅니까? 무엇은 여기 있네요. 무엇은 아니 파티를. 아, 그러면 우리말 질문. 언제 아기들이 파티를 하니? 한국에. 오케이, 영어 표현.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했더니 대답이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오케이, 주어 동사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The 음? The Babies pick up their picture. 예, 어딘가 틀렸는데요. 예, 이거는 그냥 그 파티고요. 온더 파티? 오케이, 두 번째 하는 건데 아직도 이렇게 틀립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의 미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이 표현이죠. 우리말로 이런 질문이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babies at the party. 대답이 the party. 예?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eature. At the party, babies pick up.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그래서 the baby picks up one thing. 그래서 one thing은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이렇고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the baby pick up?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baby pick up? 했더니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주어 동사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 she does. 오케이, 그래서 It could be a pencil. Yeah,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Okay, 그래서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는 이렇게 길지만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Okay, 그러면 우리말 질문. What? 우리말 질문. What? 그것은 무엇일 수 있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could it be of? 아니, what could it b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했더니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주어 동사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 영념씨, 조동사 could가 들어갔고요. could는 can의 과거형이고요. 뭐뭐일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The pencil mean a teacher. 오케이, 어디 또 틀렸네요. 이건 선생님이 혜원이, 아니 뭐야, 혜민이한테 계속해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민의 뜻이 뭐예요? 의미 하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 시. 하다 시겠네요. 더 펜스 엄마 길어봤자 뭐예요? 이. 그러면 이런 걸 보고 3인칭 단수라고 혹시 하지 않나요? He, she, it. 어? 아까 전에 여기에 왜 the baby pick up이 아니고 왜 the baby picks up이에요? The baby가 남자는 키고 여자는 쉬어. 그래서 그런 걸 보고 3인칭 단수라고 네가 배웠죠. 그렇죠? 왜 매번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 왜 매번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어?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a teach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우리말 질문 무엇이 그 연기를 의미하는 무엇이? 무엇이? 무엇 이게 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래서 연필을 집는 게 무슨 의미니? 우리 말이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the pencil mean? 오케이. 뭐 매번 할 때마다 둔지 더든지 계속 내가 얘기해주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pencil mean? 했더니 The pencil means a teacher. What does the pencil mean? 내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오케이,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서 The mic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이 의미하는 연예인인지.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means an entertainer? 오, 이건 기억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eans an entertainer? 했더니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the mic mean? 마이크가 무슨 의미니? 라는 질문이네요. 오케이, 좋아요. 계속해서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은 What? 무엇을 마우스가 의미하니? 라는 질문을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the mouse mean? What does the mouse mean?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means a computer programmer? 무엇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된다는 의미니? What means a computer programmer? 오케이, 계속해서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그렇죠. 뭐 계속 똑같습니다. 이 대답은 What does the money mean? 돈이 무슨 의미이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means a businessman? 뭐가 사업가 된다는 뜻이니? What means a businessman? 오케이. 그래서 Koreans this cool 두자미 오케이, 어디가 틀렸을까요? 한국인들 이거 디스 부른다 콜 우리말하고 똑같은 순서로 하면 됩니까? Koreans call this. 오케이, 영어는 누가 다를 붙여놔야 된다. 주어동사라니까, 주어동사. 그러니까 Koreans this 우리말 순서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Koreans가 콜 한다. 무엇을 디스를 뭐라고 돌잡이라고. 돌잡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한국인들은 이걸
한국인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니? 라는 말이 만들어질 거고. 기다려. 무엇이라고? 다음 거 하고 있어. 다음 거. 너 한번 보기 힘들기 때문에. 다음 과정은 읽기 연습이지? 읽기 연습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세 명은 이제 집에서 하는 거 없는 거 알죠? 무슨 요일이지 원래 오는 요일? 무슨 요일이지? 몰라? 어? 무슨 요일이지? 너는 하나를 금요일로 옮겨? 네. 자, 그래서 이 표현을 너는 뭐 때깍때깍 잘 하니까 아직 네. 집에서 자율로 하는 거 해도 돼. 네. 자,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Koreans call this?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Koreans call this? 했더니? Koreans call this version. 오케이. 그래서 주어 동사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두인 이유 도즈가 아니고 두인 이유 한국인들 그 오케이. 여기 재미로 S를 붙여놓은 건 아니죠. 한번 길어봤죠? 한번 길어봤죠? 아, 한국인들은 하나인 모양이군요. 한국인은 그래, 하나지. 그래, 우리는 하나야. 그렇지. 이씨예요?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바꿔야,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네. 틀렸네요. 그쵸? 이게 괜히 붙었겠어요? 응? 이게 왜 붙었어요? 한국인이, 이게 만약에 이씨 되고 싶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한 명의 한국인이 되겠고 한국인 뭐 남자면 he고요. 그럼 이렇게 또 고쳐줘야 되겠네. 그게 아니지 않나요 혹시? 응? 이게 재미로 붙여놓은 게 아니고요. 응? 이거 안 만들어봤자 뭐예요? 뭐라고? they they 또는 우리가 한국이니까 we라고 해도 상관없겠지. 어쨌든 they든 we든 I든 you든 히시 이시 아니고 하다시에다가 두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누가다를 만든다고. 히시 이시 제발 좀 중일 때 하는 거 별 거 없어. 어? 이거 이시라고 그게 의미한다라는 얘기야. 그래도 돈 선생님 돈은 셀 수가 없는 명사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시야. 그래서 여기 계속 더즈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s가 있으니까 여기는 s를 안 붙이네. 주어가 복수니까 여기는 두가 들어있는 형태를 쓴다고. 원래 모습 그대로 됐습니까?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